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와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염 이사님 어서 네,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제와 같은 그런 상승을 다시 기대하기 조금 쉽지 않겠죠? 뭐 그럼 물론 좋은데 네. 뭐 연속 뭐 급등보다는 그래도 오늘도 뭐 좀 반등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왜냐면 또 그 야간 선물 지수도 한 0.5% 가까이 좀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 국내 증시 뭐 엔비디아가 뭐 그 좀 이렇게 기대반 걱정만도 있었는데 네. 일단 그래도 예상에 좀 부합하는 실적도 냈더라고요. 그래서 큰 뭐 이슈거리가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네. 오늘 오전에 출발은 좀 괜찮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부터 좀 보면 되겠습니까? 일정 볼까요? 네, 오늘 그 오늘 일정 중에 이제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 네. 상장 적격성 이제 실질 심사 대상인지 그게 이제 결정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 정지가 계속 될지 풀릴지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월마트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국내에서는 실적 발표가 좀 예고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중에서 그 하나금융의 이용재 이제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인데 네. 차 보험료 이제 인하한다는 이제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 네, 자동차 보험료 이제 인하가 이제 결정되었는데 보험사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 예상보다는 낫대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 이제 인하한다라고 좀 어느 정도 예고는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제 4월 정에 삼성화재가 자동차 보험료를 1.2% 정도 인하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고 네. 아마 다른 뭐 화재 보험사도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인하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료 같은 거는 그 업계가 그냥 알아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야 아니면 어디 저 정부에서 조금 지침을 아니 이제 그게 이제 네. 그게 이제 항상 문제가 돼요. 어? 그게 이제 약간 카르텔처럼 근데 네. 이제 그 주로 이제 삼성 화재가 선도적으로 올릴 때 2% 네. 네? 올립니다. 그렇지. 다른 데도 따라서 살아 나오려니까 좀 자극적인 용어 쓰는 거야. 선빵 날려. 아니, 그러니까 그 업계 자율이네요,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아마 몇 번 저 예전에 보면 공정위 이런 데서 네. 야 니네들 저기 담합한 거 아니니?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네. 요즘 이제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저는 자동차 보험만큼은 캐럿 퍼마일이 어떤가 싶습니다. 캐롯? 네. 뭐죠? 캐롯포마일 모르세요? 당근? 아, 당근. 당근이죠. 적게 타면 적게 내는 특약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그 비싼 자동차 보험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렇게 해야 돼. 네. 아, 우리 집사람은 1년에 2,000km 정도 타거든? 아유, 그럼 캐롯포마일이죠. 보험은 다 내요. 캐롯포마일이죠. 왜 다른 거 아시죠? 이유 얘기하세요. 왜 다른 거 아시는... 없어, 이유. 부지런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아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제 캐롯포마일 자동차 보험 꼭 한번 상담해 보시고요. 보험료 계산부터 다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네, 캐롯포마일.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초 언론 보도에서는 2% 정도 인하를 예상을 했고 네. 하나금융투자는 1.5% 인하할 걸로 예상했는데 삼성화재 이제 보험료 인하폭을 보면은 좀 예상보다는 축소됐기 때문에 보험회사한테는 뭐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이게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닐 수 있죠. 보험료 인하가 그 이 자동차 보험 회사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만 네. 이제 이게 변동성이 확대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 이게 인하되는 거는 내년 실적에 완전히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에는 큰 영향 없고 그리고 올해 이제 손해율이 좀 관건인데 손해율이 그동안 되게 좀 낮았어 그러니까 계속 좀 감소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부 활동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올해는 네, 그래서 네. 손해율은 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험료가 1.2% 인하로 일단락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중에 연달아 인하할 가능성은 낮아졌기 때문에 네. 뭐 보험 회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자동차 보험료 인하 소식이 있고요. 또 뭐 네. 다른 소식이 있습니까? 리포트나 일단 시장 밖에 1분밖에 안 남아서 네. 1분 남았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는 현재 이제 기준으로는요 1분 남았는데 6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할 걸로 일단 보이고요 2,736포인트 정도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강세 출발할 것 같습니다. 플러스 2포인트
880포인트 정도에서 일단 상승할 것 같은데 어제 코스닥이 너무 기세가 좋아가지고요. 네. 4% 이상 급등해서 보통 이렇게 급등하면은 좀 당분간은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도 좀 있어서 네. 오늘도 좀 코스닥의 우위가 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호가 상황은 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는 강보합, 뭐 약보합 정도라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뭐 KB금융이 한 1% 정도 일단 호가가 좀 상승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녹십자가 1.5% 정도. 근데 이제 대부분 그냥 보합 정도 보이고 있어서 뭐 이렇게 뚜렷한 특징은 아직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제 시작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9시가 됐습니다. 네. 자. 현재 이제 호가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고 KB금융이 0.6% 오른 걸로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플러스 0.13%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요. 네이버가 0.1% 거의 그냥 혼조세로 출발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어쨌든 이제 막판까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는 특별한 지금 이슈가 없는 가운데 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네. 보합권에 출발한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관심인 것 같아요. 네, 어제 어마어마하게 샀더라고요. 일단 반전했으니까 네. 네. 좀 크게 돌았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는. 사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좌지우지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분위기 자체를. 지금 시간은 제가 볼 때는 어제의 시장을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외국인? 네? 외국인? 각 투자 주체들이. 아. 어제의 시장을 해석하는 시간이다. 약 한 10분? 네? 아, 아침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 어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오늘은 뺄 것인가? 아니면 이게 뭔가 흐름인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막 해석을 각기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예. 그래서 이제 아마 크게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네. 앞에 한 20분 정도 지속될 겁니다. 네. 네 아, 해석을 좀 네거티브하게 하나 봐. 코스닥 바로 반전했는데. 뭐 20분도 안 걸려. 1분. 1분만. 1분 20초. 아, 해석을 왜 이렇게 얘네들은. 해석 다시 해. 해석 좀 잘합시다. 이거 아니야. 계속 하는 중이야. 네. 아, 정말. 자, 오늘 이제 20분이야. 뭐 네. 떨어져. 1분 20초인데. 아, 이거 아닌데. 그 일단 이제 특징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가장 강한 게 HMM이 2.7% 오르고 있고요. 어제 하이브가 이제 오후에 급등 나왔는데 이제 BTS가 3년 만에 서울에서 이제 콘서트 개최한다. 합니다. 네. 언제예요? 잠실에서 하지 않나? 네, 잠실에서 3월 달에 언제 하냐니까 잠실에서 한대. 언제 하냐고. 알면 그거 대답했겠죠, 제가. 네. 모르니까 그냥 잠실 아는 것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온오프라인 뭐 동시에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언제냐고요? 3월. 3월? 3월? 네. 날짜 나왔을 텐데. 예. 네. 아, 날짜가 제가 그때 뉴스 봤을 땐 3월 10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3일에 걸쳐서 하는 걸로 지금. 그거 하면은 이제 오프라인 이런 건 바로 매진되죠? 오프라인 무조건 매진이죠. 그냥 매진이죠. 네. 그냥 바로 이제 딱 클릭하는 순간 매진되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뭐 우리는 클릭할 수가 없고 이미 그 저 5G 하는 친구들이 다 예매합니다. 아니, 5G보다도 보통 이제 팬클럽 우선이에요. 그 아, 아미, 우선적으로 줘요? 아미한테 보통 아, 먼저 줘요? 우선 갈 거예요. 아, 네. 저 이제. 저희 딸이 이제 그쪽을 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 맞네, 맞네. 근데 보통 팬클럽한테 먼저 준다고. 아미가 예약을 했어. 저 방청권을 받았어요. 아니, 받은 게 아니라 산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아빠인 나를 줬어. 방청권이 방청권이 뭐야? 방청권이 무슨 말이야? 아니 콘서트 방청권이 있어요? 옛날에 별밤 공개 방송 이런 거 다 방청권 주고 그랬어요. 아, 그거 갖고 갔어. 옛 사람. 가면 어 입밴인가? 입 아니 아니 제가 알기론 그 다 앞에서 조사를 해요 본인인지 그러니까 입밴 당한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선생님 본인이 가야 안 됩니다 돼요. 이렇게 되나 본인이 가야 될 거예요 아 본인이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본인 인증 같은 걸 이렇게 확인을 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본인 다 앞에서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양도 안 된다 양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거는 아마 우리 저 이사님이 제일 확실할 제가 한번 가 그 저번 작년에 따라고 한번 가봤거든요 같이. 네. 그랬다가 올림픽 경기장. 큰일 날 뻔했잖아요. 진짜 철저하게 검사. 아저씨 뭐예요? 가서 아무 얘기도 못 해요. 그 콘서트장에서 네. 박수도 못 치고. 왜? 아 그때 보고만 있어야 돼. 코로나 때 가셨죠? 네. 아. 그냥 한 함성도 못 질러요. 아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줘요. 이 부채 같은 건데 이 클랩하는 거. 이걸로만 그냥 흔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좌석도 좀 약간 벌려놓고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아 본인만 가능하답니다. 실제로 채팅창에도 네, 네, 양도 불가. 양도 불가구나. 네. 아
양도 불가고 질도 불가고. 자, 예, 아무튼 그렇고 네. 그래서 오늘 3월 10, 좀 10일부터 모양이네요. 네, 3월 10. 10일부터 13일까지. 네. 네. 목금토일. 네, 이렇게 나흘간. 아니, 그 팬클럽도 좀 케어하지만 주주도 좀 케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주 그런 거 하라는 거야. 하이브 주주들. SR, SR이라는 게 셰어홀더 릴레이션이라고 주주들 우선 배정. 콘서트 티켓을. 그건 잘 모르겠네. 콘서트 티켓 어르신들 이렇게 쭉 어디 한 자리 이렇게 모아서 좀 해드려요. 그렇지. 방탄소년단 주주석 노래는 주주석 그래가지고 노래는 뭐 아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노래? 예. 네. 아, 이 사람아 피땀 눈물. 아 진짜. 예? 네? 피땀 눈물. 아 피땀 눈물 자, 하나. 정신 못 차려 피땀 눈물 모르면 어떻게? 또 아 그 멤버 중에 한 명 이름 오 사 고 뭐더라 이 고 고릴라? 누구요? 있어 있어. 고시 없어요. 방탄의 고시가 어디 있어요? 고시 없어요. 와, 없어? 아, 저희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거 방송 끝납니다. 고시, BTS의 고시가 어디 있어요? 누 고재용 얘기하시는 거예요? 잭스키스? 잭스키스. 아, 솔직히 나 뭐 티아라 이후에 그룹은 몰라. BTS는 B, RM, RM이 랩몬스터입니다. 네. 등등의 멤버 일곱 명. 다 얘기를 안 하세요? 예?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B, RM, 정국, 정국, 예, 정국. 진. 진도 아, 있어요. 유엔 네. 총회장에서 연설한 사람 그 있잖아. 그 누구? 그게 RM이죠 RM. 그래 RM이죠. RM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해서. 네. 자, 하여튼 고시 발언 때문에 지금 우리 방송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 고시가 웬 말이에요. 고시. 어, 고시가 어디? 차라리 그냥 김씨를 하시든지. 김씨 누가나 걸리겠죠. 아, 어려운가 보겠지. 고시는 없어요. 넘어가 넘어가. 네, 저는 지금, 계속 야, 진행하겠습니다. 정철 장이 네. 지금 보합에서 지금 맞지 않나. 네. 그리고 삼성 SDI가 오늘 2.7% 정도 올랐고 롯데케미칼이 롯데정밀화학 지분을 좀 최근에 계속 매입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한 2.7% 정도 계속 반등을 하고 있고요. LG이노텍이 2.5%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한 2% 가까이 반등을 해서 이런 이제 기업들이 좀 좋은 편이고 오늘 빠지는 거 이제 어제 많이 올랐던 녹십자가 한 2% 빠졌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2% 가까이 좀 빠지면서 네. 그 일단 백신주들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이 한 2% 정도 일단 조금 밀리고 있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테슬라의 뭐 동박 이제 납품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한 18% 가까이 아침부터 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어제도 에코마케팅이 실적 때문에 급등을 했잖아요. 에코마케팅. 네,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증권사의 호평이 나와가지고 7%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클래시스라는 미용 의료기기 회사가 한 3%. 네. 2차전지 전해 얘기죠. 엔캠 그다음에 양극재, 에코프로빔.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아까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주가 급등 영향으로 일단 대부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 좀 빠지는 기업은 뭐 메지온이라든가 뭐 박셀바이오 같은 일부 바이오 기업들하고 그다음 펄어비스 어제 아, 주가 좋았는데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 우리 좀 그래요. 그냥. 어. 아니 뭐 하다 장 빠지면 박셀 박스. 그러니까 빅셀바이오만 그러니까. 해도 괜찮을 텐데 박셀바이오는 조금. 왜 그래? 뭐 박셀 뭐 뜻이 있긴 있겠죠. 바이오 셀을 합친 거겠죠. 네? 바이오랑 셀을 합친 거겠죠. 바이오랑 셀? 예. 네. 바이오 셀이면 바이오 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박셀이라. 박셀 그렇게 약간 합쳐서. 아 박셀은 조금 난 장난한 거니까. 예. 네, 박셀은 다시 한번 이름을 재고하시기 그러니까, 바라겠습니다. 사명 변경 좀 생각해 보세요. 박셀 바이오. 놀리기 딱 좋거든요. 네. 박셀 바이오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좀 바이오 기업들하고 게임주들이 조금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한번 지수는 코스피는 좋습니다. 6포인트 정도 올라갔고 상승 종목이 더 많아요. 480개. 코스닥도 다시 상승 반전해서 881포인트까지 올라섰고 오늘도 여전히 상승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한 830개 정도.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강세 쪽으로 일단은 조금 방향은 잘 잡아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제 아침에 외국인이 모처럼 선물을 이제 대량 매수 들어왔는데 오늘은 좀 소 뭐 소규모지만 그래도 네. 340계약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현물도 코스피를 사고 있는데 다만 코스닥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263억 정도 일단은 네. 매도를 오늘 오전에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아침에는 코스닥을 팔았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이제 오후에 돌렸는데 계속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별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은 조금 관망하고 있는 것 같고 기관 투자는 일단 매도 쪽인데 그나마 오늘 철강과 화학 업종 경기 민감주를 저가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HMM이 급등하다 보니까 해운 업종이 주가 흐름이 좀 상당히 오늘 좋은 편이고 2차 전지 이제 생산 업체 LG 에너지 솔루션 좀 빠지지만 네. 모처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각각 3% 2% 반등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2차 전지 소부장까지 다 동반해서 급등. 그러니까 오랜만에 2차 전지가 좀 오전에 가장 센 것 같아요. 네, 업종 네, 중에서는. 네. 그리고 여행 업종에서는 요새 인터파크가 자사주 소각도 뭐 발표했던 것 같은데 요새 굉장히 좀 셉니다. 오늘도 한 4% 바뀐 거죠. 예, 네, 그 대주주가 거기 어디죠? 그 여행 플랫폼 회사로 네. 제가 바뀐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예. 이름이 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여행 플랫폼? 야놀자인가요? 야놀자. 네, 야놀자. 야놀자. 아, 네, 네. 그렇지, 그 돈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카지노 회사들도 오늘 좀 주가가 괜찮고요. 반도체 기업들도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 민감주들 아까 뭐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 이쪽도 좋고 백화점 관련주들도 오늘 좀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은데 뭐 이렇게 네. 어제처럼 뭐 화끈하게 뭐 급등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직은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요새 실적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어제 이제 연후가 많이 올랐는데 네. 오늘은 이제 색조 화장품 관련주죠. 클리오. 클리오가 오늘 증권사에서 좀 좋은 보고서가 나와서 한 4% 정도 네. 올랐고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역시 이쪽도 다 리오프닝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에서도 소비재 쪽으로 약간 이제 네네. 매기가 좀 이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확실히 분위기는 그쪽으로 가는 네, 모양이네요. 리오프닝 네. 이게 순환매 도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예. 그리고 바이오가 오늘은 좀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주들은 이제 코로나 좀 수혜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진단 키트나 그 아까 이제 백신 관련 주들은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어제 그 셀트리온은 일단 실적은 뭐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실적은 굉장히 예,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기대치에 좀 부합은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적은 잘 나왔는데 다만 오늘 좀 주가는 약보합 정도에 좀 그치고 있어서 네. 아직 주가의 좀 힘은 좀 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이오 빼고는 대부분의 업종은 지금 거의 다 상승하고 있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호텔신라도 계속 잘 가요? 호텔신라 네. 보겠습니다. 아... 호텔신라도 어제 8만 원 넘었더라고요. 근데 약간 약합니다. 0.12% 상승인데요. 네. 요거 갖고는 뭐 아직 멀었다. 네. 네, 그 박종래 연구원님 그때 보고서를 보니까 네. 지금은 백화점이 좀 더 유리하잖아요. 아니면 여행을 못 가니까. 근데 만약에 해외여행이 가셔야 되면 면세점이 더 낫다니까. 면세점 그래서 네. 그 시기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언제쯤 가셔야 되느냐. 4월 봅니다. 4월. 네, 4월 해외여행 가능. 그렇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좋은. 4월에 예를 들어 가능하다 싶으면 이제 여행을 간다. 네. 그러면 두 분은 목적지를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저는 가까운데요. 어디? 일본. 가까운 뭐 저기 동남아나 동남아? 일본이나 발리 같은데 태국. 네, 좀 발리? 가까운데. 정프로는? 저는 좀 멀리 갔으면 합니다. 멀리 어디? 모리셔스 뭐 이런데. 모리셔스 어디예요? 인도야? 모리셔스 다 모르셔요? 모르는데. 모리셔스. 모리셔스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모리셔스. 아니 아프리카와 인도 사이에 있는 게 모리셔스야. 예. 네. 그죠? 예. 네. 모리셔스? 아, 전혀 모르. 아, 그걸 어떻게 모르죠? 자. 예. 네, 지구본 연구소를 들으세요. 알게 아, 되지. 좀 멀리 좀 뭔가 이렇게 좀 단절된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예? 힘들어? 아니, 힘들어요. 아, 김선님 어디 가시게요? 나는 저기 아이슬란드. 아, 미국 안 가. 지금 아이슬란드 풀 부킹이래요, 여름에. 아이슬란드? 이미 뭐가 좋은데 거기는? 거기 가면 이제 좀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느낌이 들지. 아, 아이슬란드가요? 아이슬란드. 아, 그죠.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음식도 뭐 가면 뭐 청어나 먹고. 인터스텔라 찍은 데가 아이슬란드죠. 그렇죠. 네. 아. 네. 아이슬란드. 거기 그거 보입니까? 그 뭐지? 코로나. 오로라. 코로나. 오로라. 코로나. 이런 식의 코로나가 뭐야?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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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슬란드 가면 또 이 노천 그 온천이 꽤 아주 있거든. 아, 그래요. 응? 딱 거기 하고. 아휴,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근데. 야, 장 좀 뜨니까 그래도 좀 케미 좀 산다니. 장 안 좋을 테니 고기 푹 쓰이고. 아니 이렇게 장만 뜨면 다 좋은 걸. 그래, 그래. 내가 얼마나 좋았어 어제 금메달 땄지 장 폭등했지. 아, 그래. 아 어제 제 기분 좋더라. 네. 자, 그러니까 어제 보면서 너무 좀 통쾌한 게 너무 이게 화끈하게 달리더라고요. 그제. 네, 좀 압도적이더라고요. 압도적이죠. 진짜 압도적이더라고. 네. 어제 뭐 개별 종목들은 그냥 5% 10%는 그냥 막 가더라고요. 네. 아니 압도적이라는 게 쇼트트랙 얘기한 쇼트트랙. 거야. 아, 여기도 몰라. 최민정인 건지도 몰라. 여기는 컬링도 모르고 최민정도 몰라 여기는. 응? 그러니까 모태범 알아? 모태범? 아니 모태범은 저기 중범죄자 아닙니까? 아 이거 봐. 모태범? 모태범. 난 그렇게는 못해요. 아니, 빙속 금메달리스트였잖아 예전에. 아 예전에. 아 이번 지금 베이징 올림픽 하고 있는데요. 예전 얘기라서요. 아니 그래서 지금 메달 우리 잘 따고 있다는 거죠? 금메달 지금 두 개인가? 두 개. 금 두 개, 은이 한 서너 개 되지. 네. 되지. 그럼 예능에 비해서 잘한 편이에요, 아니면 못한 편이에요? 평창에 비하면 못한 거지. 예전보다는 좀. 네. 평창에 비하면 못한 건데. 지금 뭐 메달 순위 이런 거는 잘 크게 예전처럼 예, 예전처럼. 아 그래요? 그냥 어느 종목에서 땄다 안 땄다 여기 중요하군요. 뭐. 예전엔 그게 좀 심했잖아요. 옛날만 해도 무조건 금메달 따야 된다. 그리 종합 순위 이런 거 연연했는데 요새는 뭐 동메달도 이제 금메달처럼 다 똑같이 봐야 된다.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 저 스키 타고 날아가는 그거 좀 잘하지 않았어요? 스키 점프. 네. 그걸 날아가는 거는 잘 못했던 걸로 제가 아, 알고 있는데. 스키 점프. 스키 점프를 잘한 게 아니라 네. 진짜 이 그 척박한 환경에서 네, 진짜 인간 드라마. 그런 거지. 하정우 씨 나온 영화. 그렇죠, 아, 그렇지, 국가대표. 어. 네. 아, 그 잘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좀 약간 열악하죠. 저런 거지, 저런 되게. 거. 그 쿨러닝이라고 자메이카가 아, 봅슬레이라는 네, 봅슬레이. 네, 그런 형태의 네, 영화였지. 그런 형태.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레 우리 선수들 이제 끝날 때 안 됐어요? 이번 주 20일 날 끝나요. 20일. 이번 주. 네. 20일. 아 이번 주, 이번 주. 그래서 개편이 다음 주에 있는 게 아. 그거 끝나고 하는 거야. 올림픽. 아 이거 글로벌 라이브 개편을 먼저 했다가 거의 된선이 아. 맞아가지고 지금. 아 그 시간 딱 그 시간 때 금메달 아. 결정전을 해요. 아 그건 안 되죠. 그 최파고하고 지금 저 박 선생이 그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아 그 시간에 맞아. 그 시간에 다 쇼트트랙하고. 아 그리고 또 뭐 대선은 뭐 큰 영향 없겠죠, 그죠? 대선도 또 이제 3월 9일 아닙니까? 그날 이제 어차피 다 쉬잖아요, 그날은 또. 다 쉬는 날이라. 야, 아, 대선일은 참 그 주식도 안 하나요, 그러면? 방송 아, 대선일 네. 주식장 장시고. 안 해. 장이 열. 아, 임시공휴일이에요. 어, 장 쉬어요. 장이 안 열려. 아. 우리 뭐 어떻게 미국 시장 가지고 한번 해 볼까? 우리가요? 알겠습니다. 자, 야, 이거 리오프닝 다시 달리는데 지네어 이런 거 네, 5% 이상 오르는데, 야 조금 조정 받는가 했더니 어제 5% 또 오늘 5%네. 아 이게, 야 시제를 보고 있었는데 놓쳤네. 자 그렇게 저 지나고 나서는 그 옛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쭉 네. 주식을 오래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놓친 종목 혹은 아쉬워한 그거는 아니에요. 제 게 아닙니다. 정프로 그 모태범 저 그 모르는 것까지인데 근데 뭐 그 범 이런 건 안 되지. 아 그렇습니까? 아, 사과해. 네네. 네. 아 죄송합니다. 어? 아 근데 뭐 근데 이분이 또 방송 활동하는 분이잖아. 아 그래요? 그럼. 어 뭐 어떤 쪽으로 연예인이에요? 어 축구도 하고 그러지. 어. 거기 아유. 연예인 축구 다니는 거죠.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해설위원도 하고 있고. 모 씨가 있나 근데 우리나라에? 뭐? 아 모씨? 모씨 많지. 뭐, 아 나 못 모태범인 줄. 죄송합니다. 자기는 매불쇼하고 3%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구나. 예, 아유 스포츠엔 특히 제가 관심이 없어요. 아, 아유, 죄송합니다 모태범 씨. 네 응원하겠습니다. 무슨 종목이신지 잘 모르겠네. 한번 모셔. 네 모태범님 한번 제가 매불쇼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태범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역시 0.5% 이상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네. 있는 것 같고요. 아 대한민국 최초의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 선수군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아니 말 대부분 끝났지. 말 나온 네. 김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 최초로 딴다는 게 그 어마어마한 일. 보통이 기억나? 아닙니다. 이영하 선수라고? 이영하? 이영하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네.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선 발군이야. 한국에선 그냥 뭐 한 10년 동안 이게 뭐 거의 그냥 최고의 그 스피드 스케이팅이거든. 근데 세계 대회 가면은 네. 하위권이야. 그래서 아시아에서 또 1등했어. 올림픽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로 격차 심했다고. 근데 그걸 최초로 깬 게 모태범 선수예요. 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아 그래서 금메달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하 선수라고 아마 아시는 분 있으면 아마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일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이영하 선수. 우리나라 최고였으나 세계 무대에서는 여전히 힘들었던. 그렇죠. 그 스피드 스케이팅을 모태범 선수가, 선수가 극복을 해버렸다 이거죠. 맞아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언제 하신 거예요? 평창 때? 아니 평창 전에 땄지. 아 그 전이에요? 네. 아 저 선구자. 네 모태범 선수 대단합니다. 아유 이상화 선수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화 선수. 이상화 선수. 이상화 선수 남편 이름 뭐야? 결혼했어요? 강남이잖아 강남. 아 진짜. 너무 모르는데. 에? 강남? 강남 몰라? 강남. 아니 이름이 강남이에요? 네 이름이 활동명이 이제 일본에서 강남. 아 그래요? 아 강남이에요? 강남에 살고 싶어서 강남이에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네. 아, 이름 저는 매불수 하시면 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은 잘 모르겠어요. 이상화 선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굉장히 대단한 선수입니다. 얼마 이상화, 전에 이상화 이번에 또 완전히 눈물바다 됐잖아. 해설하자 해설. 평창에서 은메달 땄잖아. 거기 일본 선수가 금메달 땄거든. 네. 둘이 엄청 친해요. 근데 이번에 성적이 안 좋았어. 근데 이상화 선수가 울면서 저걸 한 거야. 뭐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난 스포츠 유튜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네. 너무 잘하시네. 형님 좀 스포츠 잘하세요. 아 저는 좀 너무 힘들어 스포츠 얘기만. 아니 왜냐면 내가 진짜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일간 스포츠 있지. 네. 그걸 거의 매일 봤어. 아. 그래서 그때부터도 토트넘이 몇 위하고 아스톤 빌라 몇 위하고 어? 저 분데스리가의 샬케 공사, 도르트문트, 슈투트가르트 몇인지 다 알고 있었어. 아~ 진짜로.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럼. 아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일간 스포츠를 다 봤거든. 저 그 스포츠 신문에 그 뭐죠 그 만화, 뭐 아새끼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비타민 C, 예? 비타민 C가 그리는 거. 모르겠네. 아 이거 이거 뭐 사람 이렇게. 같이 같은 세대를 살아도 전혀 다른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는 이제 블론디라고 네. 한국일 보에 그 블론디 알죠. 그거를 매일 봤지. 네, 블론디. 네, 그 영어로 돼 있죠. 네. 아 새끼가 재밌는데. 네. 아, 스포츠 유튜브 하나 할까? 스포츠 네. 쪽으로 가세요. 저는 이제 그거는 저는 못 갑니다. 네, 스포츠 쪽은 제가. 스포츠 골프 이런 거 잘하니까 내가. 네, 스포츠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할까요? 아, 뭐 준비돼 있는 거 있어 해세요. 네, 뭐 오늘 거의 오늘 하나도 못했죠. 아, 하나도 못했어요? 아유, 오랜만에 스포츠. 장이 올라가지고 약간 좀 들떠 있는 것 같아. 네, 뭐 한두 개만 그냥 네, 하고, 예, 네. 그 이제 신한금융투자 지인의 연구원님 이제. 그 드라마 제작사들 보고서 썼는데 중소형 제작사들이 이제 드디어 좀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 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하나가 이제 A스토리 그 사실 지리산이 좀 흥행이 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리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67억 정도 흑자전환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좀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IP라 그러죠. 이 드라마 이 IP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에 잡힌 것 같고요. 사마 네트워크스도 보통 이제 지상파 드라마 외주 제작사인데 네. 이번에 그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그 송혜교 씨가 주연했던 그 드라마를 중국 판매에도 성공을 했더라고요. 아 그거 재밌었죠. 네. 헤어지는 중입니다. 네. 아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네, 중국에 판매했어요. 우리 드라마 끝났죠.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지적 재산권 씨가 중국에서 인기 많습니다. 네. 뭘 해도 영혼이 없어. 송혜교 씨 참 얼마 전에 그 이혼하셨나요? 오늘은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아니 그 송중기 씨랑 둘이 네. 이혼했잖아요. 네. 꽤 됐지. 한참 됐는데 그것도. 한참 된 얘기를. 아 그래요? 한참 됐죠. 그리고 송혜교 씨는 연기력도 승부하시니까. 네. 선빈이 결혼하잖아.
현빈? 손예진 씨랑. 손예진. 아 진짜요? 예. 손예진? 예. 그것도 모르니? 모르죠. 아, 손예진이야 결혼해? 야, 진짜 모르는구나. 진짜 매부라고 저. 그거 손예진이 손예진 씨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현빈은 안 유명. 현빈은 아니면 아니 현빈도 유명한. 아니, 손예진 씨. 손예진 씨 본명이 뭔지 압니까? 손언진 씨입니다. 손언진? 네, 아, 그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팬이라고 하지도 마세요. 손예진 씨 결혼한다고요. 네. 통상 현빈이 결혼한다고 하지 우리는. 네. 아, 이 손예진 씨가 결혼해요. 가만히 있어라. 네, 결혼한다고. 가만히 계세요. 네. 자, 여기 송혜교 씨가 중국. 손언진이야? 손언진. 네. 아, 원래 부산 사람인데 그 사람. 아, 그래요? 어, 찐팬이시네. 네. 그래서 송혜교 씨가 이제 주연으로 있는 그 드라마도 판매하면서 이제 3분기까지 적자였는데 이번에 이 작품 하나로 큰 폭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드라마 이제 IP를 갖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사실 오징어 게임 성공하는 거를 우리가 좋아는 했지만 안타까워했던 게 그 IP가 넷플릭스가 갖고 있잖아요. 모든 그렇죠. 지적 재산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제 IP를 갖게 되면은 어느 뭐 나라에도 다 팔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과거에는 방송국 외주를 다 대부분 받았기 때문에 적자에서 이익률이 미미했대요. 이 드라마 제작사들이. 근데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은 네. 제작비를 거의 다 이제 부담을 해줘요. 거기서 네. 해주고 마진도 한 15% 정도 남게 되고 다만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콘텐트리는 그 TVN이나 JTBC를 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채널도 갖고 있고 IP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드라마 제작사들이 좀 풀이 넓어지니까 네.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좀 내용이니까 한번 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저희가 얘기한 게 맞는 게 한 개가 없네요.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예요. 아 이거 명예훼손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부산이 아니고 대구.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아 근데 왜 손예진 하면 부산 생각이 나지? 아무 연관도 없는 연관이 부산 부산이 대구 대구 아 대구. 너무 죄송합니다. 대구 정정 네 손예진 씨 그리고 현빈 씨는 제 채팅 보니까요 어, 본명이 또 김태평 씨라고 하네요. 네. 아 본명이 네. 김태평 그렇습니다. 김태평 씨 네. 아니죠 저 2090년도에 현빈이 또 완전 대세였지 그때 2090년이면 군대 가기 전에 40년 네 2009년도 10년도 아 2009년 10년 근데 아.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네 맞아요. 네? 아 만추 찍고 이럴 때 있잖아. 아, 그때 탕웨이 저 만추. 그 이거 저 뭐죠? 이거 이렇게 저 윗몸 일으키기 하면서 뽀뽀하고 막 이럴 때 아닙니까? 그때 뽀뽀는 저기 하주원이랑 했잖아. 근데 결혼 왜 손예진이야? 그 시크릿 가든 맞아요. 시크릿 가든으로. 아, 방송금 출연한다고 그 사람이 하냐? 아, 뽀뽀를 너무 진심으로 하시던데. 그 손예진 씨도 보셨나 모르겠네. 오늘 망원 오늘은 망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날이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부산 대구 틀리고 뭐 다 틀릴 수 있잖아요. 하루입니다. 다행히 네, 하루만 좋네요.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얘기 좀 합시다. 네. 네.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이제 말씀드리면 그 미래세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 오늘 보고서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거기 이제 오늘 그 실적 시즌 이제 마무리돼서 약간 점검하는 보고서 같고 일단 매출의 컨센서스는 3.8% 상회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좀 한 10에서 18% 정도 하회를 했는데 예상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원래 4분기가 실적이 대부분 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과거 평균보다는 좋대요. 네, 어닝 쇼크 네, 네. 수준이 나쁘진 않으니까 다만 이제 여기 보고서에는 이제 어쨌든 이제 실적에 좀 집중을 해야 되니까 네. 실적 관련한 기업들 몇 개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맞는 거 하나가 2012년이래요. 2009년 10년 아니죠. 군대 간 게? 어, 어떻게 맞는 게 한 개가 없어 오늘은. 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딱 하루 봐주시기 너그럽게 좀 봐주세요. 네, 워낙 뭐 저희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이게 좀 막 던지는 경향. 네, 아 뭐 아, 확인되지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나마 제가 오늘 정보 중엔 좀 비교적 사실이 많았던 뭐.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혼 사실이라든지 본명.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정확하게 짚어냈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니 세상에 않나요? 송혜교 이혼한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 야, 너 진짜 완전 바닥이구나. 야, 송혜교 씨 이혼한 거를 사실이라고 적시한 그게 아유 진짜. 야, 내가 50대 후반이지만 진짜 너만 가냐? 이제는 이혼이 그런 나쁜 딱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아, 그 누가 뭐라 그러냐고. 그걸 밝혀냈다고 그러니. 자 오늘은
연예가 중계 하루 정도 여러분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장이 다시... 좋아서 다행이네. 아니, 내가 솔직히 내가 뭐 BTS의 멤버를 아 그거 완전 다 틀렸잖아요. 고 얘기를 한 거는 아, 내가 솔직히 몰랐어. 근데 아, 너무 멋있더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면 좀 그래서 그냥 한번 던져본 거고. 고시로. 고시로. 네. 그거 모르는 건 내가 좀 창피해. 네. 솔직히. 그때 뭐 고두심 얘기 나오고 난리 났어요. 누구냐고 그랬어요. 고두심. 고두심. 고 씨가 어딨냐고. 고두심 씨는 제주도 출신이에요. 네. 아. 그거 확실한 거죠? 확실해. 이건 확실하죠. 확실해. 네. 그거 아니면 내가 진짜 건다. 60대 이상 연예인분들은 또 정확한 정보가 좀 있습니다. 우리 김프로님이. 다 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네. 자, 야, 근데 이게 농담 따고 계속해도 주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네. 네. 오늘 좀 네. 봐주실 수 있잖아요. 그동안 네. 사실 이게 큰 하락 국면에서 얼마나 이게 하고 싶었는데 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부터 하고 싶은 아, 월요일까지도 계속 못했잖아요. 아무 얘기도 네, 못했잖아요. 기죽은 듯이. 예, 네. 좀 빵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네. 오늘은 좀 봐주세요. 네. 방송 그리고 정규 시간도 끝났어요. 저희 네. 정규 시간 9시 20분인데 네. 지금 남아 있는 4만 800명 이분들은 그냥 대충 네. 그냥 덤처럼 예. 우리 좋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덤. 덤으로 야, 가는 나보다 더 한 분 있네 저기. 네. 고시하니까 고복수. 고복수는 누구야? 고복수 누구야? 누구야? 고복수 옛날 가수지. 아, 해방 때 그때. 장소팔 고춘잔 제가 합니다. 아, 들어봤습니다. 네. 자, 요 정도 여기 네? 고태봉이지. 아, 고태봉 선생님. 태봉. 아. 고태봉 이사님 한번 또 모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아, 근데 저 죄송한데 광고 하나만 해도 돼요? 네. 아유, 하셔야죠, 하셔야죠. 네, 아니, 저희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이제 그 MTS가 새로 나왔어요. MTS? 네. 새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그래서 그 이름이 이베스트 온이거든요. 어. 이제 조만간 이벤트도 하니까 아, 많이 한번 좀 사용해 주시면. 아, 저 이베스트 있어야죠. 네. 앱이. 그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기존 이제 고객분들은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 뭐 이거는 저 염이사 이렇게 쓰는 거 없어요? 네. 염승환 이사 이렇게 쓰는 그런 거 없나요? 그건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없어 네. 그냥. 근데 이제 아, 임원이니까 이제 아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회사 응? 회사 참 경영진이니까 아. 좋아요. 이베스트 온입니다. 네, 이베스트 네. 이베스트 온. 온은 이제 뭐 온라인에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온으로. 이베스트는 그냥 온으로 다 하기로 했는데 이리온이잖아, 거기. 아, 그러네요. 제가 차라리 이베스트 염이어도 어떨까 싶은데. 이베스트 염. 이베스트 염. 이거 뭐예요? 무슨 앱이 뭐예요? 이베스트 염. 이렇게. 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나가지 않았을까. 아쉽습니다. 아무튼 회사 정책이니까. 저 오늘 돌아가셔 가지고요. 네. 그 사장님한테 네. 서버 확충해 놓으라 그러세요. 네. 서버 터지지 않게. 이베스트 온. 일시적으로 몰려 가지고 네. 또 서버 장애 나왔다.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안 하니까. 그 새로 저 업데이트 하시면서 이벤트 같은 것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조만간 뭐 커피 쏘고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네. 하니까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온 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아니면 염 이사님을 온 이사님으로 바꾸든지. 회사 충성심 보이셔야죠. 네, 네. 네,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